세상에 넘어봅시다. 예스 하와이 파이브 파이 불태워라 다이너마이트. 커피머신이 저희만의 예, 해석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고장난 복사기, 뭐 슬픔을 넣으면 사랑이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았어요. 전쟁을 넣으면 예 평화가 나오고 peace. 괜찮다. 전쟁을 아. 저희만의 고장난 복사기입니다. 세계, 아니, 세상에 이제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다르기 마련인데. 그걸 복사기라는 거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음악으로써 그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나 뭐 즐거움이나 희노애락을 그대로
우리만의 그 카피머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세상에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그냥 인생을 음악적으로 우리가 폼 잡고 만든 음악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보여주겠다 음악으로. 그게 가장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보다는 아 요즘 정말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밴드 카피머신인 것 같아요. H 모두 함께 춤을 춰봅시다. 오케이 드라. 어쩌면 가볍게 어쩌면 무겁게 떠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겪기 고민 많았던 시간들을 모두 활활 털어버리고 이제는 날이 떠나볼래요. Walkie Talkie 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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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e Talkie 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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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못 써줘도 없이 돌고 도는 이 세상 어쩌면 저쩌면 혹시나 내가 안 볼 때 멈춰 있을지도 몰라요 baby. 모두가 시계 하나쯤은 자고 있는 세상이라 하지만 시차 적응이 쉽지 않네요. Walkie Talkie 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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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e Talkie 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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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bro! 서포터들이 있어요. 그 서포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응원을 하기 최고의 노래들을 한번 음반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음반을 한다길래 원래 저희도 축구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저희랑 되게 똑같아요. DIY 정신으로 우리가 노래 만들고 우리가 녹음하고 우리가 음반 내서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삶이 그 사람들이 생각한 컨셉이랑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외에도 슈퍼키드, 노브레인, 자니로얄, 타카피, 예, 그 외에 슈가도넛, 그리고 선수들도 노래 불렀어요. 예. 자, 대한민국 사람들 축구 정말 좋아하시죠? 저희도 좋아합니다. 이번에 수원삼성과 함께 응원곡을 녹음을 하고 음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K리그 지금 이거는 앨범은 수원삼성의 앨범으로 그쳤는데 이게 이제 더 분위기가 좋아져서 한국 축구 발전에 뭐 조금이나마 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은 더 큰 발전으로 향해서 월드컵까지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준비되셨죠? 예. Mafia 법칙. 오, 흥아, 흥자, 흥자. 기아,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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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ow.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now.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now.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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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Okay, tonight, come on.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 하고 못생겨내 있길래. 와, 정말 피곤하네. 내일도 다 괜찮아. 그러다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 이건 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난 꼭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에 한 달에 두 번 있는 정기 휴일에 왜 꺼거리는 걸까? 어어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대에게 들켜지 말아야지. 한번 봐서 저기에서 그녀가 날 꼭 어김없이 바라볼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리 널 믿어 의심치 않아. Oh yeah, this is my plan, my plan. 그리고 우리 커피 머신 1, 2, 3.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h yeah yeah, your mafia bouncy. I like the rock music. Copy machine, mafia bouncy. 자, 다 같이.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na na na, say one, two, three.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리 날 믿어 의심치 않아. 3, 4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 우리 날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진정한 14 플라스틱 신드롬.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 마. 꿈이 꿈대로 남겨둬. Show 나를 천사로 만든 패션 매거진 세상으로 슈퍼맨 말을 기억해. 거리에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 나는 나 서로 비교하려 하지마. 나는 나 어디 똑같이 살 수 없어. 내 안에 숨어 향기로 사랑해. 지방 속 가득한
시녀 파도가 영원한 악마를 줄 거라면 짐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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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두 똑같이 살 수 없어 풀어도 스트레스 받아 Call the city. I love to keep on my identity. Without a call, you can do anything. I let it wanna be so sensitive of a problem. My life, I said, if that is my destination, please somebody give me the right discretion. Don't tell me this is once again no action. This is love. Lucia.머신을 하면서 스카 펑크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하는 장르가 뭐냐? 스카 펑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생각에 대한 거는 각 멤버 각자마다도 생각하는 게 틀릴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 뭐 다른 친구가 생각하는 거 뭐 다른 팀도 스카 펑크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팀이 생각하는 거가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스카 펑크라는 게요. 그 스카 찌까찌까 리듬이라는 게 어떤 한국의 트로트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트로트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한을 느끼지만 춤을 출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스카 펑크라는 거는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마냥 신나지만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웃다가 왈칵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 마치 최고의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신나게 웃었는데 감동이. 갑자기 웃다가 눈물이 팍 나오잖아요.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을 그 시대가 담고 있는 그 사회상이나 그 모든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 색깔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훌륭한 뭐 예술이라고까지 말하긴 거창해도 그런 음악의 자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모든 거 모든 있는 현실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순수하게 음악 하고 싶어요. Everybody say Rodeo Everybody say Rodeo 영원한 방랑자 땅거미 야 모험을 떠나자 Everybody say Rodeo Everybody say Rodeo 기가 긴 파도 야산을 넘어 여행을 떠나자 Yeah! 좋았어 저 산을 바라봤어 왜 홀리지 않냐고 사람들은 웃었어 사람 내게 물어줘 날 납치해줘 바람을 내가 가고 싶은 낙원으로 나를 데려줄 땅 위에 파도 몰아친 밀바람 지수시 데려가줘 So everybody From your summer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떠나자 Everybody say Everybody say 기가 큰 파도 야산을 넘어 여행을 떠나자 Come on Hey 저 강이 좋았어 저 강을 바라봤어 왜 건너지 않냐고 사람들은 웃었어
청둥오리들아 나를 데려줘라 바다로 저 폭포수를 건너갈 때 날아서 가자 물고기 따라 거북이 따라 영국으로 떠나자 Okay everybody once again 왜 가슴 속에 비해도 언제나 그치려나 내 가슴에 곰팡이 꽃피가 나 머리를 숙인 거북에 쏟아지는 태양은 뜨거워 말라붙어 뜨거워지도 다시 길을 찾아 영원한 방랑자 따가미야 모험을 떠나자 Everybody say Rodeo 기가 큰 파도 야산을 넘어 여행을 떠나자 Come on! Everybody say Rodeo 영원한 방랑자 방랑자 거북이야 여행을 떠나볼까 Rodeo Everybody say 산을 넘어 나와 함께 떠나보자 Let's go brother Hey Hey Daybreak는 새벽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새벽이 주는 청량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 일단 즐겁자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27일 밤 11시 3월의 히든에이스 데이브레이크가 여러분들 곁에 찾아갑니다 라이브 H A, B, C, D, H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그때는 뭔가 배워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머님께서 갖고 놀아라 라고 이렇게 딱 사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집집마다 있던 약간 가요책이나 포크송 대백과 사전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갖고 놀았어요. 딱 펼쳐놓고서 코드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약간 뭐랄까 제 속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다 보니까 좀 조금 더 안정적인 약간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은가. This is your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awesome. Life H. 지면 떠나갈 너에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오 나의 눈물 번지던 그날 그날 더 덥던 시간
소규모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풀밴드로 전 시간을 다 꾸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2집 내고 하는 콘서트 중에서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공연장 중에 제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예,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히 딱, 그러니까 무대에 서서 딱 봤을 때 아무래도 꽉 이렇게 앉아 자리를 꽉 메우고 앉아 계신 관객분들을 보면 더 힘이 나거든요. 더 즐겁고. 그래서 정말 항상 좀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번엔 진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정말 기뻤던 순간이고, 제가 이 집을 내고서 계속 공연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제가 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은 좀 뭔가 공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불안정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는 아, 좀 뭔가 나도 이제 안정이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제 2집 타이틀이 아템포인데, 그 제가 항상 그 아템포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아템포가 원래 본대, 그러니까 본래 빠르기로 돌아가라 이런 그 악상교인데, 그렇게 짓게 된 게 제가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제 템포를 찾고 싶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템포를 좀 잊어버렸는데 그 템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아, 좀 이제 내 템포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This is your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awesome. Life H. 내가 살아있죠. 내가
이제 함께 부를 우리의 노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일찍 내고서 그 직후에는 빨리빨리 하려고 준비도 하다가 계속 여러 번 좀 좌절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슬럼프에도 빠졌었고 그리고 좀 좋은 일도 가끔 있었지만 나쁜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겪고 하면서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사실 제가 이 집을 내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예, 8년 만에 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낼 뻔 할, 낼 만큼 가깝게 진행이 됐다가 무산이 되고 여러 번 좀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예. 근데 뭐 생계를 위해서는 음악하고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악세사리 만드는 일하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음악과는 관계없는 알바들을 하면서 예,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쉬고 있으면서도 그만둔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련한 걸 수 있는데 주위 분들은 항상 좀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수입이 딱 나오는 생계 유지에 수월한 그런 직장을 구하라고 항상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나 걱정이 되니까 옆에서 보면. This is your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awesome. Life H. 'Cause I don't care. I
친구들까지 다 잃었지만 차라리 올가 보네 너에게 난 가 보네 내 사랑이라 믿었는데 오늘도 바쁘다고 말하는 너 혹시나 전화해봤지만 역시 뒤에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 18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저희 음악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비상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희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래와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이 뭔가 하나의 느낌을 찾고 그 느낌을 내려고 연주를 해나갈 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음악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3월 27일 밤 11시 3월의 히든 에이스 저희 권순우 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대가 했으니까 또 앞으로 오래도록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좀 그 뭔가 곡들이 아직도 좀 어두운 감이 좀 있어서 이 집을 내면서 좀 더 밝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안에 있는 게 워낙 어둡다 보니까 그게 좀 지금 처음 이 집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앨범도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집하고 비교하면 밝아졌지만 이 집만 들었을 때는 좀 어둡고 어렵다. 무대에서건 아니면 녹음을 할 때건 뭐 계속 제가 1집을 내고서 일단 제가 가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이러니까는
음악하는 게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제가 즐거울 수 있는 무대에서도 뭐 곡을 쓸 때도 항상 제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This is your life. This is my life. This is also life. H. 비워버리고 그리움도 잊혀.